자, 저희는 사단법인 향토 음악연합회 인천지회입니다. 인천지회 향토 음악연합회는 회장 김은희 회장을 비롯해서 각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하시고요. 또 우리 가수님들이 지금 나오시는 가수님들이 향토 음악연합회 지회에 소속된 각 가수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누님들 7순이고 8순 제가 행사 있을 때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. 기가 막히게 또 분위기도 잘 뿐만이 아니고 그 행사가 빛이 날 수 있게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행사를 해드립니다. 아셨죠? 한 세 분만 부를 것 같아. 세 분만. 세 분만 부를 것 같아. 행사 되면 다 안 부르는 거고. 아셨습니까? 아, 다 부르는 거예요. 이게 좀 있으면 적으세요. 우리 저 오준 가수님 적어놔요. 다 오시는데 다 이렇게 하시대. 아주 알겠습니다. 행사 부분은 우리 향토 음악연합회로 행사 연락 주시면 모든 행사를 아주 멋지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. 다음 가수 소개해드립니다. 또 이분은 가수 들게 되면은 요즘에 너무 바쁘세요. 너무 바쁘셔가지고 잠도 잘 시간이 없습니다. 잠도. TV도 또 유튜브 채널 TV에서 채널을 또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전국 방송에서 노래 잘하는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전 국민들을 들었다나 밤새도록 하고 계십니다. 아주 멋지고 열정적이고 이쁜 가수 소개합니다. 신선 가수입니다. 니나노 부릅니다. 니나노 신선 소개합니다.
축하드립니다. 네,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선생님 가셨어요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이고, 저기 그 방송하시려고. 네. 요즘에 너무 피곤하시죠? 안 피곤해요. 안 피곤해요? 네. 네. 왜냐면, 네. 즐거워서 했기 때문에. 아, 즐거워서. 본인이 좋아하는 거는. 그렇죠. 힘들지가 않죠. 그렇죠? 네. 네네. 아. 이렇게 말하기 힘들어요. 그런데, 방송할 때, 우리 님들하고 전화 노래방 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제가 더 기뻐, 제가. 우리 님들은 노래 불러서 그렇죠. 좋지만, 저는 제가 실감을 하면서 신이 나요. 가볍게 얌전하게 해야 되는데, 저 원래 얌전하잖아요. 조심하세요. 근데 제가 더 좋아서, 조심하세요. 조심한 것 같아요. 아니, 어깨 춤을 추고, 난리입니다. 조심해. 새벽 3시까지 해도, 그래. 7시부터. 새벽 3시까지 해도 화장실도 저를 부르지를 않아요. 아무도. 근데 우리 유치님들이 여기 밑에 오방을 갖다 놨냐고 하거든요. 오방도 안 갖다 놓고 있는데 물 먹는 것도 잊어버려요. 물 먹는 것도. 아니, 저기 요방을 갖다 놨나 안 갖다 놨나 네.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아니, 화장실도 부르지를 않으니까. 그래서 걱정이 되나 봐요. 화장실 갈 때는 그냥 음악을 누가 노래할 때 가세요. 그래요. 근데 부르지를 않는 게 어떻게. 아니, 나냐고 불러. 좋겠어 이렇게 하면서 제가 방송을 합니다. 이렇게 마이크를 잡으면은 놀 줄을 몰라. 자기 혼자 다 할 줄 알아. 그러니까 이 방송을 하게 되면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 신세 가수님은 제가 TV 채널 때 보시면은 진짜 적시적소에 마스도 너무 잘하시고 네. 또 이 그게 전국 방송이잖아요. 네네네. 세계 방송. 전 세계 방송입니다.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. 우리 사람이 뭐 전라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전화가 와가지고 시도 그렇죠. 또만 부족 전화 왔고 아주 신났어. 근데 작은 것이 또 보진 않고 하는 열정이 네네. 그런 것이 세심한 대신하시죠. 왜냐면 요즘 놀이방들 못 가시니까 전화로 노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집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가사 써놓고 전화 신청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전화 혼자 청취해서 하는 거예요. 뭐 속옷만 입어도 노래하시는 분들 계시고 고쟁이 입고 노래하시는 분들 계시고 자기 조심하라고 일어나서 자기 조심해. 엄청 조심하죠. 네네. 되게 조심해. 근데 무대만 나오면 돼요. 그러니까 저 친구상간 가면 되시고요. 와 뭐 더 입고하시고 우리 유튜브 다 하시잖아요. 신선치고 신선티비치고 돼요. 신선을 틀리셔도 그 방송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렇게 또 내가 또 이렇게 뭐 방송을 해줬어요. 네. 그걸 해줬으니까 본방 해줘야겠다. 하나, 둘, 셋. 고맙습니다. 자, 그러면 또 우리 형님들께 준비한 곡 신선이 노래인데요. 그렇죠. 아이 쓸쓸하다. 우리 마음 좋게. 바람 같은 사람 생각이 있습니다. 오늘은 내 마음 줄게. 내 마음 줄게. 여러분들도 주셔보실래요? 사랑은 늘 있는 거 아닙니다. 가까이 있어요.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? 사랑하는 거 좋습니다. 네, 그런 뜻입니다. 네. 다 마지막으로. 네. 마지막으로. 네. 자, 우리 신세영 가수님 마음 받을 준비 되었습니까? 네. 신세영 가수님의 노래 내 마음 줄게. 내 마음 줄게 당신.
신세야 선생님 마음을 받으세요. 뭐라 그랬어요? 앵콜 하셨나? 저녁이 마음에 드셨나봐. 날씨가